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1 국어 심사고 5-3단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단원은 내용 일치유형으로 가볍게 한 문제 정도만, 실제 학교에서 한두 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문의 길이도 길지 않으므로 가볍게 지문 내용 정독하시고 기본 문제, 실제 기출 문제가 많지 않거든요. 많이 찾아보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딱두 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뭐 간단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생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나와 주장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수많은 생각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경우에 따라 상대의 동조를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설득하는 글은 핵심인 설득하는 글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주제와 독자에 따라 핵심은 이겁니다. 주제와 독자에 따라 근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핵심은 주제와 독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주제를 분석할 때는 하여 해야겠죠? 인용, 이것이 답니다. 그리고 주제 분석한 다음에는 독자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유는 설득하는 글은 독자의 생각이나 태도, 행동 등의 변화를 목적으로 함으로 독자의 처지나 마음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자를 분석할 때는 성별, 연령, 직업 등의 정보는 물론 주제와 관련하여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입장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내용으로 그냥 정리를 할수 있는 글이고, 그래서 빠르게 문제로 한번 가보면 1번 문제입니다. 가의 이미 추친 기억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잘 분석하기 위한 독자, 그 다음 주제겠죠? 그럼 여기서는 독자인데, 가볼까요? 뭡니까? 정답은. 아우, 너무 유치하죠? 정답은 2번이겠죠?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뭐 비상식적인 말들이잖아요. 비상식적입니다. 다음 한 문제 더 살펴볼까요? 뭐, 청소년이면, 일반 성인이면, 그럼 이제 A, B겠죠? 여기 보시면, A가 어딨나면, 얘기했죠. 예상 독자. 그래서 독자 분석 내용을 살펴보시면, 남녀 학교 친구가 선호되겠죠. 고등학생이죠. 그럼 뭡니까? 청소년이죠? 그러면 청소년. 뭐 아니면 우리 학교 학생들. 이겠죠? 그럼 여기서 뭐 남녀 학교 친구가 선호배라고 했으니까, 청소년이겠죠? 그럼 정답은 바로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